박수 한번 주세요. 다음 거는 마이크를 좀 일찍 놨네. 여러분들 협조를 안 해주니까 들어가 버렸어. 이것도 안 내고. 일단 오후에 한번 내가 더 불러낼게요. 추억의 동동 그룹을 이거 한번 매게. 알았죠? 네.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렸던 우리 염청계 발가락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야, 너희들 전부 밥 먹어라. 밥 왔다. 장사도 안 된 게 전부 밥 먹어. 응? 이쳐. 야, 나 혼자 해야겠다, 이제. 전부 밥 먹으라고. 응? 야,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졌죠. 이걸 아침에 열을까 말까 막 엄청 망설였네. 열을까요? 예? 네. 네? 열면은 바람이 많이 분대요, 오후에. 그래서 지금, 지금도 망설이는데, 이따가 정 거이게면 아니, 활짝 열었게 공기 좀 통하게. 알았죠? 그냥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밥들 먹어 그냥. 지그러진 깡통에
당신과
Thank you.
앞에 숨기자.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남의 광장이 생겨버렸잖아. 예? 그래, 안 그래요? 맞죠?
혹시 여기 다니시면서 옛 친구 만나신 적 있어요? 만나신 분 손 한번 들어봐. 몇 분이나 되는가 볼게. 아, 몇 분 안 되네. 사실 그 가수 여러분들 그 신바람 이박사 아시는 분 몇 분 안 돼요? 어? 그 아는 사람들 다 죽었어 벌써? 이박사가 아직 80도 안 됐는데 뭘 다 죽어? 다 죽었어요. 아빠, 왔어. 이거 아 이박사 왔다고? 이 박사? 이 박사가 여기서 겨울 내에 3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터지면서 여기서 터지기 전에 약 겨울 내에 있었어요. 한 1년 가까이 저하고 생활을 했는데 강릉 단오 축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 내 같이 있었어요. 근데 여기에서 가족을 만났어. 가족이 곤지암인가 어디 사시는 분인데 그만 벌고 딴 데로 갔는데 여기로 찾아왔어. 어? 그래갖고 연락처 좀 달라고 연락처 알려줬더니 집안에 그 어른이더라고. 그분이 젊은데 근데 이 박사는 그 사람을 몰라. 네. 너무 어려서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모른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갖고 여기서 친척을 찾았어요. 아, 정말로 여기는 만남의 광장이, 만남의 광장. 옛 친구도 만나뵐 수 있고, 어? 그리고 또 친구도 사귈 수가 있는 장소. 말동무, 어? 나이 들면서 혼자 계시면 적적하잖아. 그래, 안 그래요?
맞춰냐? 오랜만에 당신이 좋아했지. 응? 그 C로 맞춰서. 이거 한번 해보자. 될란가 모르겠네. 안 될란가. 하도 오랜만에 한번 해본 게. 당신이 좋아. 여러분이 좋아. 차례 경례. 아니요.
사랑.